안녕하세요. 벌써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쉬움을 달래고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매생이 국국을 끓여보았답니다. 먼저 물을 넉넉히 부어 다시팩과 대파를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겨울에 나오는 굴은 참으로 싱싱하고 맛이 달아서 초고추장에 그냥 찍어 먹어도 맛이 나죠? 자, 그래도 밀가루 조금 넣어서 살살 흔들어 불순물을 제거할게요. 굴은 바다의 우위를 할 만큼 영양소가 풍부해서 아주 찾게 되는데요. 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방법도 참 다양한데 하나씩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몇 번 흔들어 씻었더니 더 탱글탱글해진 것 같아요. 육수가 끓어오르면 굵은 소금 한 스푼 넣어서 푹 끓여주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동결건조 매생이가 나오는데요.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게 되네요. 육수가 우려나면 다시팩과 대파는 건져주세요. 자, 이제 씻어놓은 굴을 넣어주세요. 한 번 더 끓어오르면 액젓을 한 스푼 넣어 감칠맛을 내줄 건데요. 바다 요리는 액젓 한 스푼이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수시로 거품은 제거해 주시는데요. 너무 오래 끓이지는 마세요.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아까 준비해둔 동결건조 매생이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매생이를 끓는 육수에 넣어 살살살 풀어주시고 한번 끓어오르면 완성이에요. 참 쉽죠? 간단하죠? 동결건조시킨 매생이라 식감은 좀 아쉽지만 부드럽고 시원해서 참 만족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생이를 떡국에 넣어도 시원하니 맛이 좋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